안녕하세요. 아빠가 들려주는 컴퓨터 한글 영어 읽어주기 TTS라는 주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TTS, Text to Speech죠. 그 영어나 한글이나 읽어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양한 엔진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회사들이 만든 것들이 있는데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엔진을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포인트나 워드나 뭐 이런 데서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제가 실제 필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된 어떤 강의, 뭐 동영상을 찍는데요. 이 부분 발음이 조금 모르겠는 거예요. 호즈 뭔지 뭐.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저기 위에 있는 여기에 요것을 한번 해볼게요. 클릭. 이런 식으로 읽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요것도 예. 발음이 뭐 아주 좋거나 자연스럽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대충 그 사전적인 발음은 알수 있으니까 도움이 됐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 아이콘을 먼저 갖고 와야겠죠? 워드에서 한번 해볼게요. 워드에서 파일에 가셔서 옵션으로 갑니다. 옵션에 가셔서 빠른 실행 도구몸을 클릭해요. 그다음에 빠른 실행 도구몸에서 이제 모든 명령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명령이 많이 사용한 걸로 됐네요. 모든 명령을 클릭합니다. 모든 명령이 되면 이게 엄청나게 많은 명령이 있는데 흔히 사용하지 않는 것을 숨겨놨거든요. 옵션에서. 그래서 여기 읽어주기를 찾아야 됩니다. 저 밑에, 아주 밑에 있어요. 읽기, 읽어주기 여기 있네요. 읽어주기를 추가합니다. 그러면 추가되었죠? 예,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에 읽어주기가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텍스트가 선택이 안 됐죠? 또 중요한 것은 아이콘은 생겼지만 엔진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저는 엔진을 다운받았습니다. 엔진은 다운받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구글에서 MSTTS 엔진이라고 검색했습니다. 그랬더니 support microsoft.com에서 다국어 TTS를 읽어주기 위한 뭐 기능 어쩌고저쩌고 있습니다.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설명이 나오는데요. 내용 읽어보시면 좋겠지만 아래쪽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어, 덴마크, 영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랑 미국이랑 영어 그 다음에 한국어 이세 가지만 다운받았어요. 그걸 다운받으면 MSI 파일이 다운받아질 겁니다. 받은 다음 이거를 다운받은 다음에 더블클릭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설치하는 것처럼 설치하면 돼요. 어디 설치되는지는 여러분들이 뭐잘 모르시겠지만 설치가 되고 나면 제가 보셨던 것처럼 작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늘쓸 필요는 없지만 이제 강의를 하다가 생소한 외국어 단어인데 발음이 어떤지 알고 싶을 때 물론 카피해서 뭐 사전 찾아가지고 네이버 사전 같은 데 찾아서 발음을 읽어볼 수도 있겠지만 간단히 그냥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장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게 되면 문장을 읽어주거든요. 아주 정확한 발음은 아닐지라도 약간은 이제 사전적인 느낌이 들지만 그래도 뭐 나쁘진 않기 때문에 쓸만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활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